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에요. 이번에 AFC 아시안컵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서로 이웃 관계에 있는 이란하고 이라크가 그 같은 D조에 배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란하고 이라크는 이웃 나라이면서 서로 이웃 나라이면서 이번에 그 아주 서로 이를 갈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고. 참고로 대한민국하고 그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그 서로 그런 라이벌 의식이 라이벌 관계가 있다면요. 서아시아에서는 이란하고 이라크예요. 그리고 그래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외교적으로는 그래 외교 관계는 맺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그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솔직히 외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죠. 외교 관계 썩 좋지는 못하고 이란하고 이라크는요, 아예 전쟁까지 했던 사이예요. 근데 이 이란하고 이라크의 관계는요, 참이 고대 문명 시대 때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수메르 바빌로니아 그 국가를 시작해서 그 히타이트라는 그 철기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구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게 돼요. 구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철기 민족이 들어오는 바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그 히타이트까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메소포 그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들어와요. 아시리아라는 또 다른 철기 제국이 들어오는데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 이제 이집트하고 서쪽엔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이때는 페르시아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나중에 분열이 되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이 메소포타미아 근처를 완전하게 통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뭐냐 남북으로 국가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시키는데 남쪽 왕국은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남아요.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분열돼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다시 새로운 신바빌로니아가 일어나는데 이 신바빌로니아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이제 바빌론 유수가 40년이 걸리죠. 바빌론 유수가 40년이에요. 그 가톨릭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신 바빌로니아가 바로 이제 이란에서 일어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 이란의 역사는 좀 이제 그게 이라크의 역사는 바빌론 이 바빌론이라는 그 바빌로니아에서 시작이 되고 이란의 역사는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 이제 페르시아가 총네 시대가 있어요. 첫 번째 시대가 아케메네스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사산 시대, 사산족. 그리고 세 번째 시대가 이제 쭉 넘어와 가지고 한 이제 근세 시대로 들어와서 사파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대가 카자르 시대. 그 카자르 시대에 이제 좀 외세의 침입이 좀 많이 있었고
그 이후 시대 이제 현재 이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앞에 두 시대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좀 약간 중심이었던 시대고, 뒤에 두 시대에는 이슬람교가 좀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예요. 하여간 뭐 지금 저희 서아시아는 이슬람권이죠. 서아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그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거를 이제 좀 깔고 가시고, 자 이란의 그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웃 나라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죠. 그 무슨 스탄 뭐 이렇게 끝나는 나라들이 그이 이란의 동쪽, 북쪽 이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동쪽으로 바로 인도가 있었어요. 바로 동쪽으로 인도가 있었던, 지리적으로 이라크하고 인도 사이에 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파키스탄은 그 인도에서 분열된 나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도가 있는데, 문제는요, 그이 전쟁이 그 1980년대에 서아시아를 그 뜨겁게 달궜던 그 전쟁이 있어요.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라고. 1980년 9월 22일에 개전해가지고 1988년 8월 20일에 끝나는 그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8년, 문제는 이 8년의 그 기간 동안요,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처럼요, 소강 상태 없이 전면전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게 왜 8년이나 걸렸냐면요, 그 전쟁 수행 기반에 서로 타격을 주질 못한 거예요. 뭐 식량 창고를 없앴다, 뭐 군수 창고를 뭐 공격하거나, 막군그 군수 기지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성공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또 상대방의 그런 군수 시설을 약간 뭐 타격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8년이 걸린 거야. 그리고 양쪽이 둘다 지휘관들이 약간 좀 신정하거나 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으면 충분히 장기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 전쟁만 봐도 첫 11개월만 서로 아주 그냥 서로 밀고, 한쪽이 밀고 다시 밀려나고, 그런 거 제외하면 나머지 2년 2개월은 계속 그냥 그 소강 상태 없이 그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은 이라크가 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반격을 했고요. 그래서 유엔이 중재를 하면서 휴전이 돼요. 자, 근데 이때 전쟁은 끝났지만 이후 걸프 전쟁이 또 일어났고, 걸프 전쟁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이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담 후세인이 도피를 하죠. 도피를 하고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금방 끝났어요, 이라크 전쟁은. 근데 그 전쟁은 끝났지만 그해 겨울에 후세인이 체포가 됐고, 그후 후세인은 사형이 집행이 됐죠. 그렇고, 중동권은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2019년까지 그 국민국가와 국민국가 사이에 마지막 총력전이에요. 국민국가와 국민국가 사이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세계 현대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국민국가와 국민국가 사이의 총력전. 얘는 그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폭격을 한 거죠. 그랬고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는 고대 역사 때부터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 물론 페르시아 사산왕조 시대가 이제 이슬람의 그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제 멸망이 되는데, 그 이후 그 이슬람의 본거지가 이라크로 오게 되잖아요. 바그다드로. 그렇게 되면서, 근데 서로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소규모 국경 분쟁이 있었고, 1970년대 후반에 사트 알 아랍수로 등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 좀 합의를 봐가는 시대가 됐어요. 1975년에 조약을 맺었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그 이란이 그 페르시아가 카자르 시대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 안 쓰고 그 이란의 팔라비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란의 팔라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란이 이때까지 왕정이었는데 1979년에 민중혁명이 일어나요. 자, 얘네도 1979년에 혁명이에요. 우리나라도 1979년에 이제 부산하고 창원에서 민주화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 피살을 당했죠. 자, 딱그 시대. 그 시대에 팔라비 왕조가 무너졌고, 그때부터 이란은요, 그 이슬람이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뉘는데, 시아파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마지막 칼리프가 암살당하고 오미야드 왕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때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뉘게 되거든요. 나뉘게 되는데, 그 시아파가 강경파예요, 주로 시아파가 강경파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수니파는 온건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라크의 시아파들이,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슬람은 사실 둘다 시아파예요. 근데 이제 이라크의 시아파는 사담 후세인의 그 정권 이후 약간 종파의 정체성을 좀 잃어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란의 호메이니가 그 이라크 내부에 있는 시아파들한테 반란을 촉구하면서 아랍 전체에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자 정치 공작을 개시를 하는 거예요. 정치 공작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이슬람 신자들은요, 일생에 한 번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그 이슬람 최대 성지가 바로 메카죠. 그 무하마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메카니까. 그래서 이 메카에서 순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수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시아파 소수 국민들하고 순례자들이 여기서 그 유혈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이 메카로 성지 순례 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진짜 그 시기에 메카로 가면요, 아주 그냥 그 뭐냐 그막 낑겨서 깔려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이라크 남쪽 시아파 지역에서 또 소요가 벌어지고, 이란이 이제 사트 알 아랍 강을 비롯해서 좀그 동안 맺어놨던 군사 정치적 합의를 다 깨뜨리고 이제 도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그 사담 후세인 등은 이런 시아파 준동을 극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다. 그래서 이란을 격파하면 시아파의 이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이제 후세인은 그 이라크의 그 근대화 매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쿠르드족 수니파 시아파, 이라크는 이세 파가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갈등을 겨우겨우 통합을 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후세인도 그러면 야 니네 그렇게 도발하지? 그러면 여기도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란도 내부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란은 사실 팔라비 왕조 시대 때가 친미 정권이었거든요. 이때가 친미 정권이어서 사실 중동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했던 시대예요. 근데 호메이니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다 숙청해 버려요. 그리고 군부 내에 있던 미국 유학 갔다 온 장교들 아니면 그 서구에서 갖고 온 그런 조종사들 전부 다요. 그 친미 세력으로 보고 숙청해 버린 거예요. 다 목을 잘라 버린 거야. 그리고 혁명 수비대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좀 사실 이란이 군사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6일 동안 전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속전속결로 6일 만에 이겼죠. 그래서 후세인은 이거를 작전을 좀 써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라크 국력이 좀 딸리긴 한데 이란의 군사적 문제를 그 노려서 속전속결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후세인은요 이제 이란하고 안 친했던 이제 수니파 나라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다그 지원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한 거야. 왜냐면 그 이란의 그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왕조가 무너진 거였거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걸프만 주변에 이 수니파 왕정 국가들이 전부 다 이라크 편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가 이라크를 어느 정도로 도와줬냐면요. 자기네 돈으로 무기를 사. 그리고 그 무기를 이라크한테 빌려주는 거야. 군수품을. 그리고 이라크가 아랍연맹 가맹국들의 그 빌린 돈만 해도 천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이제 이라크가 그래서 선전포고 없이 기습을 해요. 그 11일 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파괴나 점령을 바라지 않는다. 근데 1980년 9월 17일 조약을 파기하고 9월 22일에 바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란은 군 수뇌부를 그렇게 숙청을 했으니 뭐 처음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라크가 순식간에 그 이란의 주요 공업 도시들을 죄다 함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라크는 이란의 이런 점만 보고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요. 끝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후세인은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중재를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재 받아들이자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요, 애초에 사담 후세인은 그 이스라엘의 제3차 중동전쟁 6일 만에 속전속결한 거, 그래서 히트앤드런 때리고 튀어라, 치고 빠지기. 근데 그 이란의 호메이니는요, 우리는 침략을 받았잖아, 우리하고 인구하고 국력이 압도적이잖아, 휴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후세인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호메이니는 야 니네 잘도 건드렸겠다, 니네 오늘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1980년 10월에 이제 아바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석유 산업도 여기가 대박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라크는 병력 2만 명에다가 전차 600대를 동원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5,000명밖에 안 됐는데 진 거예요. 약간 후세인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그 나치가 당했던 거를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우월한 전력을 갖고도 함락을 못한 거예요. 발목은 안 잡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바로 11월부터 이란이 반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메이니는요, 원래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요 팔라비 왕조의 국가를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애국심과 단결 고치를 위해서 그 금지시켰던 국가를 다시 부르게끔 허용을 해요. 그리고 구 왕조 시대의 사상 문제로 수감됐거나 퇴출당했던 군인들까지 다시 다 풀어줘요. 군대에 복귀시킨 거예요. 다 사면해준 거야. 야, 니네 공 세우면 상 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라크는 고전을 하게 돼요. 물론 이란은 이 과정에서 이미 서방, 소련, 아랍권 국가들이 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팔라비 왕조 시대에 친미 정권 사이에서 그 군경을 쌓아놨던 게 그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뭐냐, 그래서 국가를 다시 허용하고 구 왕조의 군인들을 사면한 것이 이란은 군사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이란한테 유리하게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2년 5월 대반격에서 이란이 이라크 포로를 무려 1만 명이나 잡아요. 근데 이제 그 지상전은 이라크가 우세했는데 이란 공군이 그 공군 조종사들이 대거 군으로 복귀를 하면서 그 이란이 제공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면 그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하늘에 그 배트크루저가 한 뭐 20개씩이 막 날아다니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 뭐시냐, 그래서 호람샤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뭐냐,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이요 그 이라크 오시라크에 타무즈 원자로 폭격 사건이 있었어요. 이 원자로 폭격 사건에 이제 후세인이 놀랐어. 그래서 공군 주력을 철수시켜서 이스라엘 국경 방어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어 공작을 한 거야. 끼어든 거예요, 이 전쟁이. 근데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는 이 호람샤르라는 도시를 두고 서로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그 이라크의 물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폐허를 재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평화회담에 응해라. 하지만 이란 까불지마. 이란은 까불지마. 뭐 이래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카르발라 등 이라크의 시라파 성지들을 전부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이 거짓된 평화를 수용하지 않겠다. 버티기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인은 그 마침 이스라엘이 사브라 샤틀라 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후세인은 그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이란한테, 야, 같은 무슬림끼리 싸워서야 되겠냐,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깔아뭉개자. 하지만 호메이니는 가만 있어라, 니네 먼저 쥐어 패고
너희를 밟고 이스라엘을 가겠다.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팔라비 왕조에 있었던 그 서방제 무기들도 계속 이제 전투를 치르면서 계속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그 군수품들이 막 손실되니까 이제 서로 소모전인 거야.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얘들은 그 서로 경제 사정도 나쁜데 그안 그래도 안 좋은 사정 더안 좋게 하려고 소모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군하고 해군은 진짜 필요할 때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 지상전인 거야. 지상전력도 점차 이제 늘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명 현대사 전쟁인데 그 전장에서 전차하고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약간 그 보병들의 지상전이 돼버린 거야. 기동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화학전, 무슨 그 이라크가 이란군한테 독가스를 사용했지만 그 이제 여기서 효과가 없었어요. 바로 이제 이때 역시 화학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화학전. 지금 여긴 이란 병사인데 이란 병사가 방독면을 쓰고 그 이거 방사능 옷이에요. 이 겉에 있는 옷도 방사능 옷이고요. 그 여러분들 그 뭐냐 화생방 그 병기범 배우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가면 그 화생방 그 가스 되면 바로 안경 벗고 15분 안에 마스크 요입 막고 안면 그 쓰고 그꽉끈꽉 조인 다음에 그 여기 정화통 막고 막 불면서 가스 해야 되잖아. 그거 15초 안에 해야 되잖아요. 이거 가스 이걸 15초 안에 해야 되는데 그 근데 문제는 저는 그 군사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 15초 안에 하는 걸못 봤어요. 뭐 그렇단 얘기고요. 어쨌든 그 효과를 못 보니까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란의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니까 이란도 빡쳐가지고 이란은 그 스커드 미사일을 어디서 갖고 온줄 아세요? 중국하고 북한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스커드 미사일 쏘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그래서 그 원래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유전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막 유조선들을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막 무제한 잠수함 작전 막 이러듯이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주변 국가의 항구를 출발하는 유조선까지 다 그냥 그 때려버리고 그 기뢰까지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은 그야말로 기뢰가 그냥 쫙쫙쫙쫙 깔았어요. 여기서 기뢰는 뭐냐면 그 바다에 지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툭 건드리면 펑. 그래서 미군 해군 함대가 해로 수호를 명목으로 이제 페르시아만 고정 배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USS 빈센스 함 사건 같은 비극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로 엄청난 그 이제 소모전. 근데 이제 이라크가 다시 도시 전쟁 작전으로 그 스커드비 미사일 폭격을 해요. 2개월당 무려 150회를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1988년 5월 이란에 다시 쳐들어가. 그래서 이란에 타격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라크가 이겨요. 그 이란군이 여기서 이제 이라크의 영토 전역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란은 결국 이라크의 정전협정에 응하게 되고요. 정전협정에 응해서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의 영토 그 국경선 그 국경선으로 그 되돌리는 협정에 합의를 하게 돼요. 이 8년 동안 이란이 한 30만 명에서 80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이라크 쪽은 20만에서 50만 정도의 사상자를 내게 돼요. 그렇고요. 군병력만 따져도 이란은 25만 명, 이란은 10만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는 한 100만, 그리고 최대 200만 정도 될수 있어요.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라크 군대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정예 병력들이 그쫙 갈려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정예 병력들은 바로 이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일어난 이 걸프 전쟁에서 그 이라크는 사실상 정예 병력이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는 이 8년 동안의 전쟁으로 각각 경제적 손실만 해도 5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는 1990년대에 그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라크는요, 그 이후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쿠웨이트를 공격을 해가지고 걸프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이제 IS와의 내전, 그리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죠. 결국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짐과 함께 그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란은 전쟁 피해를 복구는 했지만 이 독재 정권의 한계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제재를 좀 많이 받는 나라예요. 이란이 요즘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거든요. 거기다 물도 없어, 얘네들은. 물 부족 국가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나고 후세인이 왜 바로 걸프 전쟁을 일으켰을까? 엄청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프 전쟁을 바로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 아랍연맹의 국가들은 이라크 편을 들었거든요. 네, 이란은 1970년대까지 그 팔라비 왕조 시대 때는 친미 정권이었는데, 그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그때부터 반미로 돌아섰거든요. 그때부터 이란은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세인이 바로 걸프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아랍 연맹 중에서 전쟁 막판에요. 쿠웨이트가 전쟁 비용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빌미 삼아서 후세인은 바로 쿠웨이트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자. 근데 이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 때까지만 해도 그 미국은 이라크의 편을 들었었거든요. 사담의 비공식 후원자였어요, 미국이. 근데 바로 이 직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여기서는 미국이 쿠웨이트 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걸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으로 결국은 그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후세인까지 결국 체포에 성공해서 그 처형했죠. 그리고 이란은 이 전쟁이 끝난 뒤 피해는 복구했고요. 그 정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했어요. 그 핵개발을 추진한 결과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이 시아파 광신주의가 있고 또 소년병을 여기서 동원을 했거든요. 그만 9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소년들을 병사로 동원을 한 거야. 얘네들이 시아파 시골 지역 출신으로 가족들이 광신적인 신앙심으로 얘네들을 군대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란이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정부가 그냥 강제로 끌고 와요. 도망을 못 가도록 그 전쟁이에요. 줄에 묶어서 내보내요. 거기에다가 소년병들을 제대로 무장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 소년병들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정규군대나 혁명수비대가 진격하기 전에 선발대로 나가요. 그래서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돌진. 그 돌진의 목적은 혹시나 깔려 있을지 모르는 지뢰밭을 먼저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고 죽는 거야. 그래서 전투가 끝날 때마다 여기 전장은 유난히 어린이들의 시체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라크의 장교들 중에 쇼크를 먹은 장교들도 있대요. 그렇고요. 어쨌든 현재까지 이란하고 이라크는 이 전쟁의 여파로 현재까지도 사이가 연락이 안 좋아요. 거기에다 이 전쟁이에요. 각 국가들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그 끼어들었고요. 대한민국도 이 전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이라크하고 이란 둘다 편들어줬어요. 가운데 선을 지켰어요. 이라크에서는 건설 공사를 했고요. 이란에다가는요, 군수품을 팔아먹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손을 다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국가의 경제 생존 여부가 중동의 석유에 의해 달려있던 시대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산유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라크에는 건설 지원을 해주고 이란에는 군수품을 준 거예요. 현재도 대한민국은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두 나라 모두 우호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란은요, 친북한 성향이거든요, 정권이. 근데 대한민국이 이란하고의 수교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요, 안기부하고 국군정보사령부가요,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각종 무기를 비밀리 입수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머리 좀쓴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이란을 지원할 수 있었냐면, 미국이 1984년까지 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독재 정권이래요. 그래서 그 친미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란에 군수품을 팔았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1980년대 경제가 이두 나라를 지원해준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하고 이란이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라크는요, 1968년부터 원래 북한하고 단독 수교 관계였는데, 북한이 적대국인 이란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1980년 북한하고 단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은 현재까지도 사이가 엄청나게 좋지 않고요. 이제 내일 그 D조에 그 조별리그 3차전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바로 요 대회 아시안컵.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참이 꿀잼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바로 그 축구 중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짧게 하려고.